뉴욕과 서울로 이어가도록 하죠.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연결고리 찾아보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에는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대체로 약세를 보였는데 백신주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앞서 화이자도 좀 짚어주셨고 모더나도 8%나 급등했어요. 네, 오늘 장에서 20% 넘게 급등을 했다가 8%로 마무리했지만 오늘 뭐 부스터샷에 대한 필요성 문제도 있고 뭐 대외적인 이슈도 같이 함께 엮여있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중국의 선진시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1,700명 이상이 그 대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가 되기에는 처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봉쇄 조치라고 하면 뭐 대중교통에 대한 운행 중지라든지 아니면 외출 금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확진자만 일단 하루 확진자는 3,000명대, 그러니까 이틀 만에 3배가 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코로나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그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4분기 매출만 해도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만 72억 달러, 순이익이 49억 달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 분기에만 4분기 같은 경우에만 2억 700만 도제의 백신을 판매를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실적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간 매출 전망치만 하더라도 190억 달러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백신이 매출세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현금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발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도 이미 자사주를 10억 달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긍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인해서 이번엔 30억 달러의 주식 재매입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심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초기에는 미국에서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지만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1월에는 FDA로부터 18세 이상 완전 승인을 맞고요. 2월에는 호주에서 이제 어린이 대상의 백신 접종을 승인을 받게 되면서 그에 대한 부담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22년에는 큰 규모의 사전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굉장히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3년에는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 쿠웨이트 등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인도 확정을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확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냐 같은 경우는 mRNA에 대한 백신 제조 시설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년 4억 회분의 이제 백신을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백신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실적적으로도 크게 증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데믹이다 하는데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네. 백신에 대한 효과가 6개월 채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델타 크로도 있고 오미크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주사처럼 주기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 필요성도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대한 전용 백신 임상실험에 대한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가을에 이제 실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백신 구독에 대한 계획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혼합 백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다른 바이러스라든지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섞어가지고 한 번 맞으면 다양한 바이러스를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혼합 백신에 대한 구독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구독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도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외로도 뭐 에이즈라든지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백신에 대한 개발 중이 있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면이 있지만 밸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굉장히 덜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간밤에 이제 모더나를 비롯해서 백신주 좋았으니까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 이어질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모더나와 짝꿍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뭐 모더나와 그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이력으로 인해서 모더나 관련주로도 엮이는 기업인데요. 작년 네. 5월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굉장히 뭐 생산 소요 시간이라든지 단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올해 실적도 작년 성장세에 이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만 2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CMO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 CMDO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탁 생산 계약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그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 금액 또 확대를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1, 2공장 같은 경우는 풀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3공장은 근접 풀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 수주 금액만 1조 원 규모를 달성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말에 가동을 하는 4공장에 대한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4공장 같은 경우에는 25리터 규모로 증설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1공장에서 3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36리터의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 공장의 약 70%에 해당되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달성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4공장을 본격화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관련된 시장에서 점유율만 30%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이 됩니다. 그만큼 기초 체력이라든지 굉장히 탄탄하게 증가를 할 것 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1에서 3공장만으로도 일단 생산 능력만 따지면 세계 1위 기준입니다. 그런데 4공장이 이제 거기에다 가동이 된다면 단일 공장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갱신하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로도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100% 확보를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모멘텀도 확대가 되고 있 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가 된 기업입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 뭐 후속이라든지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하게 갖출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약 10개 정도의 바이오시밀러 라인업이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에피스 같은 경우는 연매출만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 매출로 합치게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연매출 약 매출 3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적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CMO 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구체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가에 대한 밸류가 탄력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주가 굉장히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일단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2%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C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덜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신사업도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82만 원에서 84만 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는 9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8만 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격 전략까지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모더나와 삼바 비교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서울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이 고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